달기로부터 기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름다육입니다. 그름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군 선육길 욕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름다육에서 쪼꼬미 다육들 소개 많이 해드렸고요. 신상 다육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처 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다육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오시면 여러분들 선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대품 다육들, 여전히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품 다육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은 가격 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 거예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다육이 매대가 저쪽하고 저기 우리 안 사장님 계신 매대부터 여기 사이, 요 사이에 있는 큰 다육들을 오시면 꼭 구경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호피복랑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호피복랑 5,000원? 세상에 어떡해. 너무 착합니다. 호피복랑이 뭔데? 모양이 요렇게 약간 국방 그런 어떤 그 군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 거를 호피복랑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피복랑금 처음에 진짜 고가였어요. 갖고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쳐다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척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지금 너무 좋아졌죠. 호피복랑 가격 5,000원 소개해드려요. 여기서 좀 더 많은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생장점에 있는 애기 이렇게 없애갖고 하면은 양쪽으로 더 나오거든요. 아우, 요 애기는 딱 그렇게 해보고 싶네. 호피복랑 요 녀석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인로즈 금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인로즈 지금 보시면 파인로즈 같은 경우에는 생얼하고 금하고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있는 다육이에요. 8.5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인로즈 금은 좀 더 짤뚱하고 통통한 반면에 파인로즈는 약간 입장이 길어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8.5cm 포대 요 파인로즈 금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제가 그래서 파인로즈 금 진짜 통통한 녀석들 제가 너무 좋아했고 쌍도 외도 지금 다 키우고 있습니다. 파인로즈 금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타보스 금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진짜 스타보스 금이 이제 10,000원이 됐구나. 제가 요 사이즈 스타보스 금을 얼마에 소개했냐면 18,000원에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스타보스 금이 10,000원이 되었습니다. 요 스타보스 금이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금은 일단 변이가 있는 거잖아요. 변이가 있는 다육들은 진짜 획일화되게 그렇게 얼굴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약간 조금 모양이 조금 발랄하게 다를 수 있어요. 자, 스타보스 금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사장님께서 가장 예쁜 아가로 다 이렇게 골라서 순차로 이렇게 나간답니다. 그러면 미운 애기들은 어떻게 하는데? 사장님께서 일정 사이즈가 될 때까지 다시 다 키워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타보스 금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트리스탄 6,000원. 어머나, 웬일이야? 뭐라고? 야, 이쁘다. 트리스탄 6,000원.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아우, 이게 송아가루가 있어가지고 얼굴에 요 아가의 진짜 얼굴 색감이 살짝 가려. 너무 이쁜데 여러분들 요거 완전 득템가예요. 트리스탄, 어머 웬일이야, 예쁘다, 감탄. 8cm? 어, 예쁘다. 와우, 얘 진짜 잘생겼는데. 라인 봐, 맘에 든다. 예쁘다. 별 말을 안 하고 지금 감탄하고 있죠? 아니면 제가 그 전에 제가 어머 제가 키워봤는데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이러지 않고 처음 봤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얘는 생장점 변이가 있네. 트리스탄 6,000원 너무 좋아. 6,000원이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고 보셔야 됩니다. 다부택도 요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트리스탄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루엘라 금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우, 예쁘다. 통통하다. 통통한데 이게 뭐야? 아, 루엘라 금. 루엘라 이상하다. 이 제가 딱 보는 순간 너 러우랑 좀 닮았는데 라고 했는데 러우의 학명이 루엘라거든요. 뭐지? 이게 러우 금은 아닌데 모양이 짤뚱해 가지고. 근데 느낌이 러우의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러우의 지금 짤뚱해진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루엘라 금 가격 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느낌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가격 잘못 쓴 거 아니겠지? 패션 6,000원. 사장님 이거 가격 잘못 쓴 거 아니죠? 이거 너무 맞아요? 웬일이야? 배신이야. 패션이 배신했어. 세상에, 뭐 제가 원정 패션 이거 가격이 얼마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말도 안 돼.
어머, 웬일이야.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단 배션하고 트리스탄하고 이렇게 다 방짝 장바구니 스타벅스랑 탁 넣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와, 너무 좋다. 요거는 여러분들 품절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품절 안내 받으셔도 너무 속상해 마세요. 다부댁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얘를 키우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요에서 제가 패스할게요. 다음에도 왔는데 있으면 아우 진짜 애기 싹쓸이 하고 싶다. 너무 예쁘죠? 가격대 진짜 좋은 겁니다. 패션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롱기시마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 풀분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롱기시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얼굴 두 개짜리 보여드리는데 롱기시마도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얼굴이 바글바글 다글다글 해가지고 이런 군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 살짝 목대 있게 키우시면 됩니다. 롱기시마 7.5 풀분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홍포도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 풀분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다글다글한 홍포도. 어, 정말 홍포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홍포도 물 많이 먹이면 입장 터집니다. 여기 터졌네. 여기.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홍포도는 아메치스하고 그다음에 또 대화금의 교배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아메트로움이라고 부르죠. 홍포도 떼글떼글하니 예쁩니다. 각은 대화금에서 색감이랑 모양은 아메치스에서 목대는 또 얘는 대화금 목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포도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르노어든 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르노어딘 금 군생을 그렇게 찾으셔. 너무 예쁘거든요. 7.5 펄분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이렇게 예쁜 요 르노어딘 금 너무 예쁘다. 감동. 정말 예쁘죠. 르노어딘 금 가격 요거 외두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아가보이데스 핑크 군생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쪼꼬미 소개 시간에 아가보이데스 핑크 외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격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쌍두를 10,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야물딱지게 손이 긴지 잎이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예쁘죠? 완전. 그래서 요거랑 제가 쪼꼬미 영상에서 토스카넬리 쌍두 그 다음에 블루드래곤 쌍두랑 요에서 아가보이데스 핑크 군생 쌍두하고 여러분들 같이 놓고 키우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색이 나란히 놓고 한번 키워보셔요. 아가보이데스 핑크 쌍두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랑과 전쟁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정자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으악, 요일석 한동안 정말 많은 사랑 받았었어요. 사랑과 전쟁, 사랑과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나왔었던 다육인데 색감이 왜 이렇게 다르지? 느낌이 달라. 그전에 제가 알았던 사랑과 전쟁의 그런 색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와우, 색감 굉장히 독특하고 예쁩니다. 자, 요런 색감 사랑과 전쟁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헤렌드 금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처음 봤어. 처음 봤네. 이게 뭐지? 자꾸 제가 옛날 다육이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딱 보면은 이게 뭐더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얘가 뭘 닮았지? 막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5.5 정자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헤렌드 금은 8,000원 소개해드려요. 3번의 금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뒷면은 마치 대화금의 그런 라인인 듯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리바트 금하고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은 저만 드는 생각이겠죠? 와, 입장 이렇게 밑면에 이렇습니다. 요 헤렌드 금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 예쁨 예쁨 이렇게 예쁘다니. 그런데 이름이 없는데 요거 아르페즈 뮬란 사장님 요거 아르페즈 뮬란 아르페즈 아르 뭐 가격은요? 똑같아요. 저번하고 이거 얼마인데요? 6,000원. 6,000원? 아, 세상에. 목대가를 목다가라고 지금. 어머, 어떡해. 큰일 났네. 이제 말주름을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대화가 되게 말을 줄여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웃겨라. 아르페지오 쌍두 6,000원. 너무 좋다. 요거는 여러분 진짜 득템가예요. 제가 아르페지오랑 뮬란을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추천드려요. 강추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예뻐서 그래요. 이게 어우, 정말 6,000원이면 여러분들 두 포트 합식하셔가지고 얼굴 네 개를 보셔도 괜찮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콩분에다 식재해서 여러분들 요 예쁜 모습 그냥 두고두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대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니까요. 어쩔 거야. 요 아르페즈 가격 6,000원이래요. 신납니다. 블루엘프 금 6,000원. 이야, 블루엘프 금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목대가 살짝 있고 로제트 있고 밑에 애기 하나 딱 달린 게 얼마였냐면 2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블루엘프는 6,000원이라고 하네요. 야 세상에 5.5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이 들어간 모양 자체는 럼발디 금이 들어간 모양하고 살짝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루엘프 금 복륜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백금, 백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빙크빙크 하게 물이 들죠. 사랑스럽습니다. 블루엘프 금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 귀여워 너의 이름은 능견 바위솔 금. 세상에 5,000원이래. 능견 바위솔 금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10,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00원으로 자 5.5포트 식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능견 바위솔 금은 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금이 정말 잘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금이 잘 들어갔습니다. 예쁘죠? 사랑스럽죠? 요 바위솔은 상대적으로 그 햇볕 요구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실 때 혹시 해가 가장 잘 드는 쪽에다가 여기서 키우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이다 보니까 해가 너무 강하면 금발이 숨을 수도 있거든요. 어우 얘 금 진짜 너무 잘 들어갔죠? 제가 그동안 만난 능견 바위솔 금 중에서 금이 가장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테슬라. 뭐? 테슬라가 6,000원이야? 테슬라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테슬라 주식 많이 떨어졌다던데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제가 처음에 얘 만났을 때 이거 얼마였냐면요 진짜 요거보다 훨씬 작은 게 1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커졌는데 6,000원이래 웬일이야. 그리고 요 애기는 어우 얘 얼굴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살짝 금발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되는 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살짝 보조개가 잡히거든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아 지금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엊그제 얘 확인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얼굴이 이렇게 막 뒤로 넘어가게 통통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했더니만은 어머 키핑장에 있는 요 아가들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지금 몇 불 사이즈로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쩐지 애기가 너무 크게 보여갖고 당황했네. 자 이렇게 요 테슬라 여러분들 이게 6,000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예전에 소개했을 때 12,000원에 소개했을 때 구매하셨던 분들 보시면 아이고 속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완전 지금 행복한 가격으로 요 테슬라 지금 품어가시는 거예요. 요 녀석이 새끼를 조금 잘 내주더라고요. 물드는 모습은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사랑스럽죠? 테슬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가 물도 무슨 색으로 드냐면 주황색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슬라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세리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쌍두다. 어 웬일이야. 7.5%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야 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두도 10,000원으로 소개를 하는 다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쌍두 10,000원으로 소개해드리니까 요 녀석 품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예쁘게 한번 키우셨으면 좋겠네요. 세리 쌍두가 10,000원이래요. 어머 어떻게 여기는 3도도 있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3도 한번 보러 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자 왜 그냐면 여러분들 먼저 주문하신 분들은 두스가 많은 아가들 받으시겠죠. 자 요 녀석 보세요. 얼굴 모습 요렇게 예뻐요. 7.5풀분의 세리 쌍두가 10,000원입니다. 다음은 루츠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풀분의 식재가 되어있는 루츠입니다. 루츠 저도 지금 하나 분갈이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루츠는 보면은 약간 펀퀸의 다른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7.5풀분의 식재가 되어있고 얘는 군생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지 머리가 굉장히 다글다글하게 지금 많이 붙어있죠. 루츠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5,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루츠 색감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서 좀 다육생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요 루츠 어떻게 물드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루츠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핑크 자라고사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어떡해 제가 핑크제이 소개를 할 때 핑크 자라고사랑 닮았어요 라고 했는데 핑크 자라고사가 여기 있었네. 자 핑크 자라고사 10,000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 얼굴이 둘, 넷, 여섯 개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얼굴 하나의 존재감이 되게 크지 않아서 얘가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실 수 있는데 요 녀석이요 지금 얼굴이 하나 얼굴이 어떻게 크냐면 거의 10cm 이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요 핑크 자라고사 받으시는 분들은 굳히시기보다는 얼굴 사이즈를 좀 크게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핑크 자라고사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레드 와인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구름 다육의 레드 와인은 그 색감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레드 와인이잖아요. 레드 다이아몬드가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데 이 레드 와인이 자꾸 그 아이의 삘이 납니다. 레드 와인, 요 레드 와인 포트 사이즈 외직경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녀석 진짜 딱 레드 와인, 레드 다이아몬드의 그런 느낌이 나는 요 녀석, 약간 창다육 중에서 그런 붉은 빛감이 나는 다육이 특히 노을 같은 그런 아가들의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가 진짜 강추드려요. 제가 많이 만나봤던 레드 와인 중에서 구름 다육의 레드 와인이 색감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가장 예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 레드 와인은 여러분들 꼭 도전해서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샴페인 종류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키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면서 같이 꼭 함께 키워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레디쉬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8.5cm 풀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 다육에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품어볼 수 있는 요 이제 창 모양을 하고 있는 요 다육이들 정말 많아요. 와 진짜로 요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디쉬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손톱 보세요. 레디쉬의 손톱은 요런 게 매력입니다. 손톱이 살짝 길어갖고 정말 창처럼 창의 끝처럼 날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레디쉬의 매력이라죠. 레드쉬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옐로우핀 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색감 너무 예쁘죠? 정말 사랑스러운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랑노랑한 빛감에 라인이 붉은색 복숭아 빛감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핀 직경 요거 10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댄싱버드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야, 댄싱버드는 여러분들 제가 키워보고 있기 때문에 키워봐서 이 아가가 얼마나 붉은 빛감으로 물이 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댄싱버드가 카카오탭스처럼 진짜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 그래도 카카오탭스는 약간 물이 이렇게 번져가는 느낌이라면 댄싱버드는 입장 전체가 새빨갛게 물이 들어요.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아빠는 어떤 게 제일 예뻐 했더니 이 댄싱버드 옆에 있는 다른 애를 이렇게 찝더라고 해서 아빠 요건 안 예뻐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얘는 너무 시뻘게 그렇게 진짜 얘기했던 그런 다육이에요. 댄싱버드 소품 군생입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런 군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덩치를 키워주시면 딱 좋겠죠. 자, 촉수가 많은 아가들, 머리숱이 많은 아가들 같은 가격대면 선택하셔서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더 풍성한 군생으로 만들어보세요. 댄싱버드는 10,000원입니다. 다음은 뮬리 10,000원입니다. 어머 이 뮬리 어떤 아가인지 알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요 뮬리를 색을 진짜 달달달달 냈을 텐데 여기 살짝 지금 색감이 다시 빠졌네요. 물을 먹여서 그랬을까?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뮬리가 묻기 전에는 이파리가 얼마나 나팔나팔한지 몰라요. 그렇게 나팔나팔한 이파리의 뮬리가 이렇게 통통하게 물이 들기까지 정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뮬리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뮬리는 색감이 요렇게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왔네요. 다음은 아브라카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나 아브라카 여기서 지금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 아브라카는 제가 우리 구름다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그 다육이 있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다. 타이니버거랑 색감이 살짝 저는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머리밥이 이렇게 많아요. 가격대 좋죠? 아브라카 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타이니버거 스노우바니 느낌 조금 비슷한 그런 다육이네요. 아브라카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원종 레귤란시스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우 세상에 요 녀석들은요 얼굴에 목대에 애기를 이렇게 잘 달아줘요. 자 이런데 소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면서 와우 슈가베이비랑 이렇게 닮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와 원종 레귤란시스랑 그 다음에 에버트하고 섞어놓으면 슈가베이비 좀 비슷한 느낌 나지 않을까요?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원종 레귤란시스 목대 애기들이 뽀그르르 동그르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플로라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이쁘다. 얘는 손톱이 왜 이래. 진짜 너무 새까매. 루비 브러쉬가 딱 생각납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살짝 뽑아볼게요. 다음부터 왜 뽑아? 뿌리
뿌리가 어떻게 찍어? 자, 보세요. 하얀 실뿌리. 보이세요? 자, 애들이 물을 못 먹고, 요렇게 말라가지고, 흙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도, 뿌리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물을 내가지고 먹으려고. 자, 요 플로라 가격 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2도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완전 달달 무거워갖고, 손톱이 정말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플로라. 지금은 백분강 강하죠? 얘네들이 성체가 돼갖고 더 많이 무거워지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왁스? 왁스감이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플로라.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스완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즈모 종잣부대 3도 이상 군생으로 블랙스완 소개를 해드리는데 10,000원입니다.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토리마넨시스에 하고 그다음에 제가 먼노 아닌데 라우렌시스의 골병종인가? 토리마넨시스와 라우렌시스 예쁘죠? 제가 키핑장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 베란다에서도 지금 여기서 키우고 있거든요. 요 블랙스완 가격 10,000원인데 짤뚱한 버전 오늘 보니까 새롭네요. 블랙스완은 10,000원입니다. 아이시그린 소품 5.5 종잣포대 그래도 2도 이상의 군생을 달달 무궁화가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이 6,000원입니다. 지금 아이시그린이 진짜 요 정도 해가지고 6,000원 하면은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포트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도 요 정도 사이즈면 가격대 여러분들 지금 8,000원 이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완전 무거워가지고 여러분들 요렇게 각이 나온 우리 아이시그린.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품종이고요. 선인장 다약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냈는데 요 녀석이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 품종 6종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시그린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키피덕, 와, 사이즈 좋다.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저희 친정엄마가 파키피덤을 너무 키우고 싶으셔가지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큰걸 25,000원으로 사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내나 이 사이즈예요. 그런데 지금 요 사이즈 파키피덤 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백분감 정말 좋죠. 요 녀석은 두들려야 할수록 다육들 중에서 쌀뚱하고 입장이 두툼한 그런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파키피덤 오즈부 종자포트에 있어요.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리석 하나 키우시면, 자, 이게 좀 영양이 좋아야 분지를 하겠죠. 분지를 봄에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지가 두 개가 돼서 V자 라인으로 크게 됩니다. 파키피덤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브금 10,000원입니다. 어마나 세상에. 예쁘다. 이브금 근데 목대가 이렇게 나왔어. 야, 너 지젤이랑 불새랑 조금 닮으네니? 목대가 어쩌면 이렇게. 근데 금이 왜 이렇게 잘 들어갔어? 너 이브금 맞아? 아, 에보니 금이네. 어떡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브금이다 했는데 여기가 이브금이고 얘는 에보니금이었어요. 가격은 10,000원으로 똑같은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브금입니다. 머리빠이 되게 많죠? 맞아. 이브가 요런 얼굴을 하고 있죠. 오즈모 종잣포대 따글따글 이브금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머리빠이 진짜 많죠? 자, 요렇게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이브금은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에보니금 10,000원인데요. 너무 웃긴다. 아니, 에보니가, 이런 에보니 금이 10,000원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우, 너무 예뻐. 너무 사장님께서 잘 달궈 놓으셨어. 이뻐, 이뻐. 요 에보니 금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론스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론스. 얘는 아멜리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나 아멜리 모르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멜리랑 저는 느낌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요 오즈모 종잣포대에 들어가 있어요. 아론스 군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약간 조금 발랄한 듯한 요런 느낌? 아, 어때요, 여러분들? 예쁘죠? 요 아론스 꽃을 보시면 전형적인 에키베리아 꽃을 지금 피우고 있네요. 아론스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종 콜로라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즈모 종잣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콜로라타. 저는 콜로라타, 라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 5,000원 아가 나왔을 때 진짜 환호성을 질렀다니까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전 블랙사바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 원종 콜로라타 5,000원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 5,000원입니다. 다음은 슈퍼노바. 웬일이야? 우리 사장님께서 슈퍼노바를 요거를 이번에 소개를 하시네. 예쁘죠? 제 키핑장에 있는 슈퍼노바도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지금 꽃을 지금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쁘죠? 슈퍼노바 6,000원입니다. 근데
요 16,000원 슈퍼누 받은 사인이 없네. 소개하라는 사인이. 여기 포장하기. 아, 요거는 꽃이 망가질까봐 그러신가 보다. 자, 요 슈퍼노바 가격 6,000원인데 제가 딱 요 사이즈 슈퍼노바 분갈이 해갖고 저도 지금 꽃대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이번 시간 제가 그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그름다육에서 쪼꼬미, 그 다음에 신상, 군생들, 다양한 다육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쇼핑하는 영상이라든가 언박싱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와, 키레히네아가 꽃이 이렇게 예뻐요. 완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죠? 와, 요거는 미세스 쿤베예요. 미세스 쿤베가 꽃이 이렇게 펴요. 이게 미인 종류가 꽃이 피는 방식이죠. 이렇게 피는데 요 녀석은 교배종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순수한 미인인지 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고요. 별의 눈물도 정말 사이즈 좋은 아가가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영상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쇼핑 영상하고 그다음에 또 키핑장에서 언박싱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어마어마어마, 너는 뭔데? 그렇지. 예쁘다. 룬데리. 요거는 룬데리인데 뭐야? 핑크니모가 룬데리 꽃하고 왜 이렇게 비슷해? 너네 무슨 사이야? 무슨 관계니? 예쁘다. 핑크니모. 어머, 요거 너무 예쁘다. 요거 쇼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